둘, 셋, 야! 저기 비오야, 옛날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. 나랑 사귀어줄래? 아, 미안. 나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정말 미안해. 안녕하세요. 저는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퀸카 18살 고등학생입니다.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옆 동네 학교까지 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인지 거의 매일 남자들에게 고백을 받아요. 저한테 고백하는 많은 남자들 중에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짝사랑했던 오빠가 지금은 저에게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.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너무 고민이 돼요. 왜 이게 고민이냐고요?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?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. 맛있어. 미호야, 다 먹고 매점 갈래? 응? 헐, 저번 쉬는 시간에도 다녀왔는데 또 가자고? 아이, 나야 좋지. 매점 라면에 전자레인지 돌린 김치만 좀 싹 얻어가지고 추배륵 하면 아, 군침 싹 도네. 역시 미호야, 역시 먹을 줄 안다니까. 얼른 가자. 그래. 저는 중학교 때 심각한 고도비만이었어요. 그때 제 관심사는 맛있는 거 먹기. 전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남자 아이돌도 안 좋아했고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따라갔었죠. 이따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서 뭐 먹을래? 응? 아, 그럼 치킨 먹자. 아유, 그런데 우리 오늘 학교에서 매점 두 번이나 왔는데 차에 덥지면 어떡하지? 장난해. 몇 칼로리인지는 내 알 바 아니고. 우리끼리 한 약속 잊었어? 오늘 먹을 치킨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. 먹어라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. 나는 우리의 약속을 벌써 잊은 거냐고. 아, 당연히 안 잊었지. 맞아. 우선 입에 넣고 생각하자. 진짜 맛있는 건 살 안 찐대. 친구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 오빠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그 오빠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. 아, 나왔다. 어? 뭐야? 야, 동생. 아니, 또 옆에 있는 친구랑 또 먹으러 왔네. 아, 그나저나 인사해. 얘는 내 베스트 프렌드. 안녕 얘들아, 반가워. 저는 잘생긴 그 오빠를 보며 첫눈에 반해버렸죠.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인사를 해주며 환하게 웃는 오빠를 보고 전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. 그리고 그 후에 친구 집에 매일 놀러가서 매일 오빠 친구를 기다렸어요. 가끔이라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설레었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. 그리고 1년 내내 짝사랑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그 오빠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. 어? 안녕? 너 철중이 집에서 봤던 동생 친구지? 너도 이 학교 왔구나. 네. 나한테 말을 걸어주셨어. 사실 오빠를 보기 위해서 이 학교를 일부러 온 거라고. 그래.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자주 인사하자.
그럼 안녕. 네.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빠에 대한 제 사랑도 커져갔죠. 그래서 저는 용기 내서 오빠에게 직접 빼빼로를 만들어주면서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어요. 저도 제가 그 오빠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고백해서 차이면 짝사랑하던 마음을 접을 수 있어서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. 저기 오빠! 어? 저 사실 오빠 좋아해요. 이 빼빼로 받아주세요. 내가 이제 곧 고3도 가까워지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돼서 미안. 네 마음은 몰랐어. 그리고 받아주지는 못할 것 같아. 정말 미안해, 미호야. 아, 네. 저는 차였지만 그래도 오빠는 곧 고3이시니까 한참 공부할 나이니까 저도 그 오빠가 이해가 갔어요. 그래도 저를 위해서 사과하는 모습에 고마웠고 저도 마음 편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제가 오빠한테 고백했다는 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. 얘들아, 일로 와봐. 아니, 무슨 일인데 그래? 얘 봐. 얘가 좋은 자 오빠한테 고백했대. 뭐라고? 좋은 자 오빠한테 고백을 해? 아, 저렇게 뚱뚱한데? 아유, 자기한테 어울릴 걸 생각해야지. 응? 어, 뭐가 그 고백했다는 걔야? 그 오빠가 어제 질색을 하면서 너 뚱뚱하다고 싫다면서 막 그러던데. 너 진짜 염치도 없다. 너 진짜 고백하면 오빠가 고백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? 아니, 코맹맹이 소리 뭐니? 아니, 무슨 자기보다 덩치가 엄청 큰 바위가 와서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누가 좋아해? 어? 나 같으면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떨겠다. 어? 아유,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랬다고 했더라. 아유. 니네 헛소문 퍼뜨리지 마. 누가 그랬는데? 누구긴 누구야? 그 오빠가 다 말해준 건데? 뭐? 알고 보니 그 오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고 다닌 거였어요. 제가 고백했다는 걸요. 그것도 제가 뚱뚱해서 별로라고요. 1년 뒤 고2가 되고 전 총 30kg을 뺐습니다. 그리고 그 오빠 생각 하나 없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살 빼고 예뻐졌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그 오빠가 제 교실로 찾아왔어요. 저기 미호야. 1년 전에 내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.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. 나도 사실 그때 너 많이 좋아했었는데 주위 시선 때문에 말이야. 미안해. 나랑 지금이라도 사귈래? 아, 네. 근데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, 오빠. 그래? 그럼 생각해보고 연락 꼭 줘, 미호야. 제가 지금 엄청 화나는 게 뭔 줄 아세요? 저한테 그렇게 했던 오빠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. 생각으로는 그 오빠는 나쁜 사람인데
그 오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. 자꾸 그 오빠가 생각나요. 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.